안녕하세요. 저는 PJH 댄스 컴퍼니 박종현이라고 합니다. 이 This World는 그 War의 War와 World의 합성어로 전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. 이는 지금 현재 이제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정치 분열이나 뭐 국가 분열, 뭐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, 저희 나라 또한 정치 분열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고,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갈등과 뭐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좀 분열로 보고 이 분열의 요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연구하던 끝에 이제 전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현대인의 삶 그리고 이 분열된 이 사회, 국가 이런 것들이 전쟁의 형태로 나와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작품은 사실 원래는 세포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 세포 분열은 정신 분열도 세포 분열이고 약간 독재자들의 그런 삶과 이런 것들을 그 세포 분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독재자, 전쟁 이런 쪽으로 이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독재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전두엽을 자극해서 그게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고 그것이 이제 정신분열의 형태 혹은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쾌감을 느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세포분열에 이제 근접하게 해서 작품을 진행해 볼까 하다가 최근에 10월 달에 모다페의 작품을 하나 한 적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스탈린이나 그 히틀러가 어렸을 때그 아버님한테 엄청난 학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학대 같은 것들이 약간 나중에 커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세포분열로 인한 약간 정신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0월 달에 아주 작은 세계라는 제목으로 세포분열에 관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공동기획의 공연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짜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자료를 막 서치하고 조사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마오쩌둥이나 뭐 여러 그런 독재자들을 막 조사하면서 전쟁의 형태를 빌어서 분열의 내용은 똑같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 사회를 비춰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 서치를 하기 시작하고 또 그때 아들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아서 그런 히틀러의 연설문이랄지 뭐 이런 동영상 그리고 뭐 히틀러가 뭐 왼손을 다쳐가지고 폭탄이 터져서 왼손이나 왼발에 부상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감추려고도 했고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떠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. 시우라 이거 왜 그래? 이랬더니 이제 본인이 또 찾아가지고 그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부상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왜냐면 독재자고 자기는 최고 권력자인데 그런 부상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 왼손을 가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서 작품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연설하는 거뭐 음악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투영시키려고 이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요즘 신세대들이 그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막 이것저것 서치하고 이것 또한 서치하고 이러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많이 신조어들을 이제 만들어내니까 저 또한 이것저것 하다가 월드? 디스 월드? 어? 디스 월드? 이렇게 하면서 딱 써봤는데 스펠링도 비슷하고 AR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AR만 바뀌면 돼서 이거 신조어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. 전쟁이라는 주제가 사실 이렇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잖아요.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폐허 뭐다 무너져 있고 또 이제 수많은 장애인 그리고 고아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어둡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서 지금 이제 육성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약간 해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담아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어둠 속에서도 왜 전쟁이라고 해서 다 슬프지만은 않잖아요. 전쟁 속에서도 본인들끼리 또 협동도 하고 텐트 안에서 뭐 음악을 틀고 옛날에 과거에는 이랬지라고 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힘은 없지만 뭔가 서로에게 의존해서 뭔가 다시 대적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
현실적인 모습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어요. 완전 뭐 죽음, 뭐 슬픔 뭐 이런 것보다는 중간중간 그런 감동적인 부분도 담아내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해학적으로 풀어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통곡하면서 슬프게 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뭐 소리 내면 사실 전쟁 속에서 소리를 내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뭐 약간 이런 식의 뭐 육성, 의성어 또는 뭐 그냥 소리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스탠드 마이크를 좀 쓰기도 하고요. 육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스탠드 마이크를 쓰고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를 한 40개, 60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네,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.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T자형 마이크가 약간 총, 그리고 창, 뭐 화살, 뭐 이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로 하고 이제 피카소의 그 한국에서의 학살 그림을 보면 이제 로봇가 이렇게 로봇같이 생긴 누군가가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하고 안에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 약간 그런 그림들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아 이렇게 T자형 마이크가 총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잿더미,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재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잿더미나 뭐 이런 폐허를 연출하기 위해서 포그머신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모래같이 보이는, 모래는 아니지만 모래같이 보이는 그런 재질의 그 소품들을 사용을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또 바닥에 깔아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작품에서는 좀 여러 가지 키워드들 아니면 주요 이렇게 숨은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.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다 의미를 담아서 그 명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카소의 그런 한국에서의 학살 혹은 뭐 피에타 조각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. 장면 장면마다 네, 그것을 이제 잘 의미와 뭐 그런 그림 조각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클래식 음악도 좀 일반 대중이 많이 알 법한 클래식 음악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 의미 또한 담아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 의미와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면서 보시면 조금 더 관객들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무용수들이 지금 공연이 엄청나게 많아요. 사실은 저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아르코 예술극장 측에서 공동기획으로 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일회성,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